광복 50주년 SBS 월화드라마 모래시계 1995년 1월 9일부터 1995년 2월 16일까지 총 24부작이 방영되었습니다. 출연자들의 과거와 현재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실 거죠? 박태수 역 당시 34세, 최민수 현재 59세 서울예대 방송연예학과를 졸업하였고 1985년 연극 방황하는 별들로 데뷔하였습니다. 나 떨고 있냐 등의 명대사를 남겼고 터프가이 이미지를 가져다 준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로 SBS 연기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박태수 역 당시 20세, 김정현 현재 45세, 서울예대 방송연예학과를 졸업하였고 청년 최민수로 연기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카이스트, 자이언트 등 SBS 작품과 인연이 깊습니다. 2014년 요식업에 진출했었고 2019년에는 드라마 베가본드에 출연하였습니다. 윤혜린 역 당시 25세, 고현정 현재 50세, 동국대학교 연영과를 졸업하였고 1989년 미스코리아 선으로 데뷔하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끝으로 결혼 및 은퇴를 하였습니다. 2005년 이혼 후에 연예계에 복귀하여 수많은 히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2019년 동네 변호사 조두로 2에 출연하였습니다. 박상범 역 당시 41세, 이희도 현재 66세,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하였고 1983년 MBC 특채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이병훈 사단 배우 중 1인입니다. 사극과 시대극 전문 배우이며 2018년 연속극 비밀과 거짓말에 출연하였습니다. 백민재 역 당시 33세, 손호균 현재 58세, 서울예대 연극학과를 졸업하였고 연극 영화배우 출신입니다. 1991년 KBS 14기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대하사극과 시대극에 강한 배우이며 2016년 드라마 장영실에 출연하였습니다. 이종도 역 당시 40세, 정성모 현재 65세, 안양예고 서울예대 영화과를 졸업하였고 1982년 MBC 15기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7번 도전 끝에 공채 탤런트에 합격하였습니다. 조직폭력배 이종도 역할을 맡아 리얼한 악역 연기로 유명해졌습니다. 2019년 모두 다 쿵따리에 출연하였습니다. 윤재용 회장 역 당시 56세, 박근영 현재 81세, 설아벌 예대 연극학과를 졸업하였고 1963년 KBS 3기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카지노의 황제, 파라다이스 그룹, 전낙원 회장을 모델로 한 캐릭터를 연기하였습니다. 2019년 자전차왕 엄복동에 출연하였습니다. 민 변호사 역 당시 52세, 김종결 현재 77세,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였고 1967년 TBC 하기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한양대 연영과 겸임 교수를 지냈고 20년 넘게 여의도에서 고깃집 주신정을 운영했으나 2016년에 폐업하였습니다. 강동완 역 당시 48세, 김병기 현재 73세, 중앙대학교 출신이며 1969년 KBS 8기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박철원 전 장관을 모티브로 한 강동완 역할로 극의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2019년 99억의 여자에 출연하였습니다. 장도식 역 당시 51세, 남성훈 향년 58세, 2002년 10월 18일 별세하였습니다. 설아벌 예술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였고 1968년 TBC 7기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기획조정실장인 엄삼탁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연기하였습니다. 어린 강우성 역 당시 14세, 허정민 현재 39세, 단국대 연영과를 졸업하였고 1995년 모래시계로 데뷔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 락밴드 문차일드로 활동하였습니다. 활동 종료 후에 연기자로 복귀하였습니다. 2020년에 하자 있는 인간들에 출연하였습니다. 박태수 모친 역 당시 45세, 김영애 향년 67세, 2017년 4월 9일 별세하였습니다. 1971년 MBC 3기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미모와 연기력을 겸비한 배우입니다. 투병 중에도 빛난 연기 열정을 나타내었고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의 마지막까지 출연하였습니다. 서부장 검사역 당시 45세, 박영지 현재 70세, 연극배우 성우 출신이며 1972년 MBC 4기 탤런트로 데뷔하였습니다. 고검장 이건계를 모델로 한 부장검사를 현실감 있게 연기하였습니다. 2015년 드라마 복면검사에 출연하였습니다. 아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